안녕하세요, 소울맛집입니다. 모두들 식사하셨나요? 오늘은 인천 중구 중앙동의 중앙옥에 다녀왔습니다. 심포역에선 도보 8분이고 인천역에선 도보 12분입니다. 해양칼국수 바로 근처입니다. 해양칼국수가 문이 닫혀서 갔는데 이 집도 일요일은 문 닫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두 번째 방문입니다. 40년 이상 된 노포고 해양칼국수 할머니랑 여기 일대 사장님이랑 서로 잘 아시는 사이라고 합니다. 일대 사장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현재는 여동생분이 맡아서 하고 계셨습니다. 와, 근데 식당 입구가 뭔가 으스스합니다. 뭐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가? 들어가자마자 희미하게 나는 꼬릿한 냄새가 설렁탕 노포집 맞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노포 같은 노포입니다. 난로도 있고 진짜 좋습니다. 주말이었으면 수육에 소주 한잔 했을 텐데 일하다 말고 나온 터라 설렁탕 한 그릇 주문했습니다. 김치 무생채에 깍두기가 나옵니다. 김치 깍두기 무생채 다 아주 맛있습니다. 설렁탕에 간마늘과 날계란이라니 하하 재밌네요. 우선 설렁탕입니다. 사골 국물에 고기 소면 대파가 보입니다. 비주얼이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국물 안에 고기 소면 대파가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우선 국물은 굉장히 진하고 담백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간은 전혀 안 돼 있으니 각자 맞춰서 드셔야 합니다. 소면이 딱 알맞게 삶아져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소면 하나 더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고기의 양은 적당합니다. 보통인데도 적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얇지도 두껍지도 않고 딱 씹기 좋은 식감입니다. 잡내는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꼬릿함이 있긴 하지만 글쎄 전 이걸 단점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리뷰했던 중림장에 가셨는데 꼬릿한 맛 때문에 다 못 드시고 나왔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도 진하지는 않지만 희미한 꼬릿함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꼬릿함이라는 게 고기 잡내랑은 다릅니다. 중독되면 프랜차이즈나 인스턴트 설렁탕은 못 먹습니다. 후추를 뿌려주면 약간의 꼬릿함도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금 넣어야 합니다. 계란을 손에 쥐고 잠깐 고민을 했지만 로마니까 로마법 따라야죠. 뚝배기에 깨서 쏙 넣어줍니다. 그런데 촬영하느라고 국물이 뜨겁지 않아서 수란은 안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넣고 저어줍니다. 노란색 설렁탕입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잘 섞어줍니다. 아, 근데 이거 좀 텁텁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뭔가 더 진한 맛이 느껴집니다. 새로운데요? 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밥을 말아줍니다. 그런데 맛은 손에 꼽을 만큼 괜찮습니다. 육향 가득한 고기의 식감도 정말 좋고요. 밥이랑 같이 한입 가득 우겨놓고 씹어먹으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고기의 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딱히 특 아니더라도 충분한 양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 기준입니다. 양 많으신 분들은 특 드셔야 합니다. 그냥 먹어도 진하고 맛있지만 날계란과 간마늘을 넣으니 뭔가 더 풍성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간마늘과의 궁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깍두기랑 김치 얹어 먹으면 끝장입니다. 40년 내공의 설렁탕집입니다. 계란이랑 간마늘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설렁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다 먹었습니다.